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도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. 성남에 있을 땐 당연히 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묻기도 전에 먼저 돈이 오간 게 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.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 말할 게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그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사안은 아니고요. 예, 그 사안은 아닙니다.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취재진과 만나 성남에 있을 땐 당연히 다 이재명 대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대장동이나 위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무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. 앞서 대선 자금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이유를 놓고는 배신감과 비정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시작한 건 지난 8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범 수사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였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이때 유 전 본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돈이 오간 게 있다고 먼저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이 묻지도 않고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위례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그동안 감춰왔던 내용을 말할지 주목됩니다. 한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등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등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JTBC 흐민용입니다.